해보세요. 근데 이제 힘을 쓸 때 페이스를 덮고 우리 그냥 흘리기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 갔으면 여기서 그냥 훅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탁 튕기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얘가 확 속도가 늘어요 안 늘어요? 성질 부렸으니까 늘지. 그러면 얘는 그냥 응시만 하고 그냥 얘가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여전히. 그러면 그냥 가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게 놔두는 거. 요쯤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다시 위에서부터.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손가락 벌리지 말고. 아니 이거 그렇지. 이거 이렇게 너무 펴지 말고 이렇게 둘 위에서 확. 그렇지. 그리고 잡잖아. 잡지 말고 흘려. 근데 흘렸는데 내가 가는 데까지 다 가버렸죠. 그럼 몸을 돌려서 피니시까지 그냥 보내면 되잖아. 힘이 있으니까 위로 들어서 흘려 쭉. 그렇지. 근데 억지로 피니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가서 더 이상 못 가겠네 그럼 흘리는 거예요. 자, 또 또 쳐봐요. 흘려 쭉. 안녕하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또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위에 지나가잖아. 그럼 스윙은 너무 좋았거든. 그럼 왜 위로 지나갔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럼 좀만 숙여요. 그게 연습이에요. 높이 찾는 거. 자, 위에서 힘 쓰는 거예요. 그렇지. 하고 피니쉬. 좋아요. 그리고 몸 돌리는 게 너무 중심이 되면 안 돼. 몸은 그냥 아유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돌아가야 되겠다의 느낌이지 몸을 돌리면서 치면 또 공이 안 맞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몸의 중심이 바뀌어. 그러니까 정면이. 그냥 여기서 위에서부터 힘을 쓰면 팍 쳐진 다음에 돌아가거든요. 다시. 오른쪽에서 힘. 다시 더 숙여야 돼. 더 숙여야 돼. 더. 그렇지. 오른쪽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상체를 숙여야 돼. 그렇지. 좋다. 위에서 확. 그렇지. 좋았어. 몸은 안 최대한 늦게 도는 게 좋아요. 다시 갑니다. 더 숙여. 상체를 숙여. 그렇지. 위에서 힘. 확. 그렇지. 하고 피니쉬. 뭐야? 지금 웃기려고 그런 거지? 웃기려고. 다시. 다시. 그러니까 힘을 오른쪽에서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을 치는 게 아니야. 오른쪽에서 힘을 쓰면 공이 난 치지도 않았는데 맞네. 더 숙여야 돼 상체. 이거 또 탑볼 날 거야. 더 뒤로 부르고. 그렇지. 숙여. 그렇지. 둘, 셋, 확. 오케이. 자, 봐봐요. 다시 여기서만 힘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쑥 그 속도로 지나가. 그러면 내가 서 있으니까 얘가 지금 바닥을 못 건드는 거야. 밑에 봐야 돼. 그러면 얘가 그냥 대충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요 정도면 지나가는 거지. 그 높이를 찾는 거예요. 다시. 요거 오늘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가고 둘, 셋, 쭉 위에서부터. 그렇지. 다시 숙여야 돼 더. 그렇지. 둘, 셋. 더 숙여야 돼. 더 숙여. 스윙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로 다녀요. 다시 둘. 그렇지. 자, 어드레스 해봐요. 지금 그립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립도 이렇게 세워서 딱 여기가 붙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감싸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 이게 그립이야. 다시. 그리고 얘는 나봐요. 이렇게. 더 숙여. 그리고 올라갈 때 페이스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다시. 천천히 쳐봐요. 숙여.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한번 이 연습 한번 해볼까? 공에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공을 안 칠 거야. 백스윙을 들고 여기로 지나가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는 하고 백스윙 날 땐 이 공을 안 치고 이쪽으로 지나가게 할 거예요. 채를. 이해됐어요? 완전히 헛스윙 해야 돼요. 안쪽으로. 그지. 다시. 그러니까 딱 맞았어 안 맞았어. 그렇게 했더니 지금 딱 잘 맞았죠. 왜냐면 평소에 준이 너무 멀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안 맞아. 다시.
이거보다 여기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헛스윙이야. 백스윙하고 내려올 때는 이 공 안쪽으로 헛스윙을 하겠다고 연습스윙처럼 가는 거야. 자, 그립 제대로 잡고 들고 위에서부터 하고 좋았어요. 또 자, 근데 안 되지. 왜냐면 그 헛스윙을 하기로 했으면 지금 공이 안 맞아야 되잖아. 그죠? 다시. 그렇지. 또. 근데 왜 땅에 맞아? 네? 왜 땅에 맞아? 지금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레슨 한 거거든. 서 있는 것보다 멀리 휘두르니까 땅에 안 맞는 거예요? 라고 내가 얘기했죠, 아까. 네. 근데 지금 서 있는 것보다 가까이 휘둘렀지. 네. 그러니까 땅에 맞았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정상적으로 하고 네. 이제 공 칠 거예요. 정상 이제 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워야 돼. 손이 이렇게 항상 왼쪽에 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칠 때 공보다 안쪽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특히 너무 많이 하면 아까가 첫 스윙을 하니까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손 앞으로 내밀고. 헤드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뭐 만만하게 누워있으면 안 돼. 완전히 서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약간은. 그래야지 앞으로 치지. 좋았어요. 자, 위에서부터 치는 거야, 위에. 위에서 힘 쓰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지. 이래야지 공이 맞지. 공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혜준 씨는 칠 때 똑바로 놓고 끝으로 맞힌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힘은 어디서 쓴다? 위에서. 위에서 그냥 튕기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옥스윙 하는 거야. 자, 놓고 더 헤드 세우고. 그렇지. 그렇지. 오, 좋다, 좋다. 오, 좋아. 끝으로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백스윙 들고 위에서 힘 쓰고 끝으로 맞히고. 그렇지. 공 어때? 잘 맞지? 응. 봐봐. 좋잖아. 또. 또. 자, 채 딱 세우는 느낌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들고 끝으로. 잠 봐요. 나쁘지 않았어. 또. 놓고 덮어서 덮어 올라가야 돼. 덮어 올라가야 돼. 지금 셋업은 좋아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는 게 아니라 끝으로 맞힌다는 느낌. 힘은 위에서 쓰고. 이거는 왜 그래?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멀리 휘두른 거예요. 멀리 휘두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놓은 것보다 안쪽에 맞아가지고 쉔크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 세 분 중에 한 분도 그랬는데 절대로 멀리 치면 안 돼. 근데 되게 신기한 거 해볼까? 어드레스 해봐요. 진짜 멀리서 봐. 숙이고. 공에다 갖다 대야지. 더 숙여야지. 그렇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 그럼 쳐봐, 이제. 그냥. 위에서. 숙이고. 오, 잘하네? 그럼 좀 가까이서 봐. 숙이고. 예, 네, 위에서부터. 멀리서면 또 잘 맞아. 위에서면, 멀리서. 이렇게 잘 맞잖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스윙을 되게 넓게 다니는 스타일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중력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맞았거든? 그 넓게 쓰겠더니 이렇게 썼거든? 또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돼. 계속 멀어져.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해야 돼. 편하게 쓸 수 있게. 다시.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맞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스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준비하는 어드레스 준비한 셋업하고 칠 때 셋업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난 요만큼으로 지나갈 거야 하고 셋업 해놓고 실제로 지나갈 땐 이쪽으로 더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티에다가 해놓고 칠 때는 이제 욕심이 나서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장에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어떤 그 제 회원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편하게 서봐요. 편하게 됐어.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이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헛스윙을 하겠다고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쓰고, 자, 들고, 완전 아슬아슬하게 업스윙. 자, 위에서 힘 쓰는 거예요. 둘. 그럼 이게 잘 맞는다고. 이게 벌려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분명히 난 헛스윙 하라고 했는데, 헛스윙을 못하고 그것도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잘 맞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걸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까 들었어, 안에서? 병이라고? 질병? 빅 나인 신드롬이라고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하면 빅 나인, 삐꾸. 왜냐면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가니까. 그 애들은 야, 마, 내가 삐꾸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다시 농담. 자, 놓고 안으로 치는 거예요. 들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게. 둘, 안으로. 이번엔 잘 쳤어, 안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안으로 쳐지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치면 돼. 근데 더 좋은 건 헷갈리니까 그냥 요공 치면 돼요. 요공 쳐보세요. 네? 이거 치라고? 어드레스 하고. 아니. 아니. 여기? 앞에 공 안 닿게. 예. 들고 자, 채 세우고. 그렇지. 오, 봐봐.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아. 그대는 심각하지 않아. 왜? 전부는 너무 심각했어. 이렇게 하면 전부 앞에 공까지 때렸어.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병 걸린 지 얼마 안 됐어. 진짜로. 또. 근데 딱 정신 놓으면 바로 앞에 거 맞는다. 봐라. 어우. 봐, 그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다르죠. 임팩트가.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휘두를 때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자꾸 의지해서 치지 말고 지금 내가 겨드랑이가 어느 정도로 내 몸에 붙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맞는구나 라는 느낌을 내가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공을 놔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앞으로 이걸 맨날 공을 하나씩 앞에다 놓고 치세요가 아니고 굿. 쳐보세요. 또 공 하나 놓고 쳐보세요. 자, 없이 한번 해보려고? 내가 치면 안 돼. 위에서 내려야 돼. 그래, 잘했어. 그래도 많이 우악스러졌어. 다시. 또 힘을 오른쪽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노나 쓰는 거예요. 노나 쓰는 거. 자, 위에서 힘 탁 튕기는 거야. 페이스. 그렇지. 이번에 오늘 친 거 중에 제일 잘 쳤어. 스윙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가고 위에서 힘 쓰고 그 힘 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쓴 거예요. 실제로 봐도 여기서 힘 쓰고 나머지 힘으로 가는 거, 그죠? 위에서 쓰는 게 보이지? 여기서 위에서 힘 쓰잖아.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이쪽까지 해가지고 쭉 나눠 쓰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힘 안 쓰고 실컷 들어놓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몸 돌리면서 치는 거야. 얼마나 몸부림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못해. 위에서 내리는 게 힘이 훨씬 세지. 자, 다시. 그렇지, 좋았어. 자, 아이언 들어볼까요? 똑같아. 약간 세우는 느낌. 그립, 엄지 잘하고. 위에서 위로 들어서 확.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피니쉬를 보면 되게 어벙하게 보이거든. 약간 왜냐면 내가 신경 안 썼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스윙은 어떻게 보이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있는 힘으로 내가 조작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그 일반적인 스윙 형태는 그렇게 안 치면 공이 이렇게 안 나가요. 왼손으로 치는 스윙은.
근데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은 힘을 위해서 써버리고 공 맞은 다음에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더 세워야 돼, 앞으로. 손 앞으로 하고. 더. 그렇지. 자, 위에서. 확. 하고, 피니쉬. 좋았어. 그리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내려가 봐요. 그래서 쳤잖아? 쳤잖아? 그럼 힘이 치고 나서 멈춰도 돼요. 그다음 힘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치고. 근데 지금 치면서 돌아.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이야 잘 치는데 나중에 슬럼프 올 수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확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려서 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야. 다시 가면 오른쪽에서 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페이스 무조건 덮여 올라와야 돼. 덮고 있어야 돼. 그렇지. 위에서부터. 위에서 힘 쓰는 거. 위에서. 위에서. 그렇지. 하고 피니쉬. 이번에 너무 잘 쳤어. 잠 봐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그냥 놀아 쓰는 거야. 보면 위에서 힘 확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죠. 좋았어. 다시. 자. 위에서 여기 오른쪽에서 팍 튕겼잖아요? 그 다음 할 게 없어. 내가 힘으로는. 그 있는 힘으로 조정을 해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전거 타봤어요? 탈 줄 알아요? 그럼 자전거 타. 그럼 페달링을 하잖아. 근데 힘들어. 그럼 페달링 계속해 멈춰. 그럼 자전거 계속 가, 안 가? 그때 내가 뭐해? 그냥 계속 페달링 멈추고 계속 조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튕기는 힘은 페달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페달링을 멈춰주고, 우리 그러면은 페달링이 멈추면은 바로 팍 서버리는 픽시 같은 거 아니니까 계속 구르잖아. 그러면은 그냥 굴러가게 내두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그러면 그걸로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내가 조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좁은 데 가는데도 페달링하고 막 그러면 엉킨다는 거야. 불필요한 힘들이 들어가서. 이해는 됩니까 지금 말하는 게? 네, 근데 방향을 아직 지금 안 해도 돼요. 요거부터 해요. 뭐 알려줄게. 저렇게 왼쪽으로 가면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근데 연습할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가? 네,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페이스를 덮어 올리면 무조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걸 만들어 와야 내가 방향을 줄 수 있어. 자, 다시 세워. 그렇지. 하고 피니쉬 딱 잡고. 자, 봐. 120일이 나왔는데. 이런 숫자 본 적 있어? 없죠. 왜 이게 그럴 리가 없어. 본인 쳤잖아 지금. 본인 쳤잖아. 네. 왜 이게 되는 줄 알아? 여기서 치니까 되는 거야. 미쳤으면 절대 안 돼.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를 갖다 세게 이걸 떨어뜨리래. 이걸 부러뜨리래.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게 유리하겠어?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뭘 하는 게 더 유리하겠어?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힘 써가지고 일로 확 날아가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여기서 이걸 앞추 던지기 해. 그럼 여기서 힘 써가지고 확 그 힘으로 쓰는 게 낫는데 여기서 이거는 약하다는 거지. 우리가 하기엔. 다시. 덮어서 위에서 확. 하고 피니쉬. 좋아요. 아, 좋아. 좋았어. 또. 많이 좋아졌어. 위에서 힘 쓰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서. 아, 이거 거리 봐. 봐, 117. 근데 벌써 맞는 맛도 다르잖아. 연습할 때도 어깨를 뭔지 알긴 알겠더라고. 근데 항상 안 돼서. 근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근데 그거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는 뭐였냐면 일단은 아까 스윙이 벌어지면서 다녔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를 벌려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다시.
하고 피니쉬. 좋아요. 그래서 임팩트도 아니야 사실은. 임팩트도 남는 힘 가지고 치는 거고. 지금 왼쪽으로 이제 일관되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숙제가 아니라 딱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아직은 안 줄 거야. 아직은 안 줄 건데 이때 뭐 줄 거냐면 어드레스 해봐요. 지금 혜준 씨는 손가락으로 잘 잡고 있거든. 손가락으로만.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손바닥에 떠 있어. 그러니까 붙어는 있지만 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내가 손바닥은 다 있어 안 다 있어? 좀 닿긴 했죠. 어디요? 아니 이런 데 좀 닿긴 했지. 어딘가는. 네네네. 근데 지금 이런 데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손 바닥을 쥐세요. 그러면 떠 있는 데를 그냥 이렇게 공간을 없게만, 아니 누르는 게 아니라 공간을 없게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손 줘봐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손바닥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근데 난 손바닥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왜냐면 내가 거기 의미를 안 두고 있거든. 근데 지금 잡고 있는 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손바닥을 쥐세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에 공기를 그냥 빼는 정도로만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 떨어진 걸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냥 다 붙어있게. 양손을요? 양손은 다. 대신에 세 개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 똑같이 잡은 데에서 손바닥의 모든 공간을 갖다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근데 세게 쥐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똑같이 덮어친다고 생각. 그럼 이제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주려고 그래. 자, 똑같이 쳐. 대신에 꽉 쥐라는 건 아니야. 자, 둘, 셋. 위에서 이제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 봐요. 약간 왼쪽으로 가긴 하겠다. 봐봐. 그러면 이 라인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공이 휘는 게 줄어들기 시작해. 근데 120. 진짜 신기하죠. 다시. 근데 지금은 그거 하지 말고, 지금은 원래 하던 대로. 언니한테 얘기해요. 나 120 나가. 언니가 더 많이. 언니는 더 많이 나가더라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체급차가 있어서. 자, 둘.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요. 굿. 그니까 이것만 연습을 일단 하고, 그 방향 조절하는 건, 그니까 지금 혜준 씨한테 내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힘은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서 써야 맞, 지금 그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없고 좋아. 여기서 했더니 그냥 공이 맞잖아. 그죠? 그게 일단은 확신이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도 세뇌가 돼야 돼. 근데 처음엔 설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 했어. 선생님이 두 명이 있어. 저는 이제 나한테 이제 등록하라고 서로가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혜준님, 저는 탁 와서 끌고 와서 힙, 턴, 몸을 세게 돌려서 스스로 딱 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만 휘두르면 공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느낌이 더 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느낌이 더 오잖아. 그게 레슨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근데 이건 완전히 선수 영역이에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랬으니 선수 영역이라니까. 왼쪽으로 치면서 돌리는. 근데 얘는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공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힘을 쓰래.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해서 공이 맞기 시작하면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지금은 여기서 쳐야 여기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쳐야 공이 계속 맞잖아? 그러면 세뇌가 돼버려. 나는 지금 내가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몸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세뇌 단계가 아니지. 왜? 뇌가 맑잖아. 나는 분명히 여기서 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맞는다라고 느끼고 있어. 근데 나중엔 여기서 쳤는데 여기서 맞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내가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여기서 치고 있는데 그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금방 돼. 지금도 금방 되잖아. 오늘도 몇 개만 좀 잡아줬더니 금방 되잖아요. 자, 또 세게 쳐봐. 또 130 하고 쳐봐. 머릿속에. 자, 채 세우고.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125. 오. 진짜예요? 아, 진짜지. 그럼 가짜. 네, 연습할 때 그렇게 나왔어. 아, 진짜 트랙맨을 진짜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이 장비가 이 여기 빨간 거 요거. 요게 이 주황색이 트랙맨이에요. 트랙맨 장비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요 옆에 있는 QED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트랙맨은 안 돼. 아무튼 오늘 잘했어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